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김유구 선생님 모시고 발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1편 동영상 보신 분들 아마 도움 많이 되셨을 겁니다. 자, 요번 주에는 두 번째로, 한번 발목을 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안뺄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말씀해 주실 건데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 TV입니다. 자, 우리 김윤 선생님 오늘 얘기해 주실 거, 발목을 뼈었을 때 어떤 운동을 해서 우리가 발목의 불안정성을 막아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시 삐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지. 예, 실제적으로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오시나요? 한번 삐고 나면 또 삐나요? 자꾸? 많습니다. 많고 제일 그래요? 중요한 거는 처음 발목을 삔 다음에 6개월 내에 절대 삐시면 안 돼요. 아, 6개월 내에 또 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예후가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때부터는 뭐더 심하게 자꾸 그때 발목이 약간 나빠지나요? 인대라는 거는 뼈랑 달리 한번 조직이 손상이 되면 거의 100% 다시 원상 조직으로 복구가 되지 않는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자꾸 삐면은 자꾸 손상이 가해지면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뼈는 이제 부러져도 붙으면 딱딱해 그렇죠. 다시 붙는데, 원래 새로운 뼈가 나오기 때문에 인대는 한번 손상이 되면 계속, 손상이 된 채로 또 계속 손상이 되면은 조직이 자꾸 점점 그렇죠. 너덜너덜해진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또 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는 경우도 나중에 있고. 수술까지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한번 삐고 나면 6개월 내에는 다시 삐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자꾸 삐잖아요. 그쵸? 자꾸 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자꾸 늘어나서 자꾸 그러니까 삐지나요? 발목을 삐는 원인은 인대도 인대지만 인대 말고도 중요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는 능력, 균형 잡는 우리 능력. 몸의 고유 감각 기능이라고 하죠. 감각 고유 기능, 감각 기능. 고유 감각 기능. 술 취하시면 발목 뼈어보신 적 있지 저는 술 않으세요? 잘 많이 못 먹어가지고. 술 취하실 때마다 발목을 삐시는 분들이 아, 있는데 그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알코올 때문에 고유 감각 기능이 소실이 아, 술 돼서 취해서 균형이. 휘청휘청 되시는 아, 분들 그런 데가 그런 있는 분들이 거지. 있고 맞아. 또 하나는 이 비골근이라는 그 비골근. 근육이 약해져 있을 때도 발목을 자꾸 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골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하고 아, 비골근 그리고 강화 운동. 또요 뒤에 우리 몸 중에 가장 큰 힘줄이죠. 아킬레스 힘줄. 아킬레스건. 아킬레스가 너무 타이트하면, 그러니까 너무 세면 발목을 자꾸 이렇게 저불고 발목이 자꾸 이렇게 바닥으로 처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목을 쉽게 뺄수 있거든요. 해부학적으로.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아킬레스 스트레칭입니다. 아킬레스 스트레칭하는 방법. 그거부터 한번 배워볼까요, 그러면? 저기 그럼 발목을 삐고 나서, 실례지만 제 발로. 알겠습니다. 근데, 잠깐만. 근데, 발목을 삐고 나서 바로 시작해도 되나요, 이 운동은? 아, 요 운동은 최소 4주는 지나야 됩니다. 아, 발목 삐고 나서 4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좀 통증이 줄어든 다음에 시작하면 좋은 운동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발을 한번 올려볼까요? 제 발을? 아, 제 발로. 제가? 자, 발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발이 좀 지저분 하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아킬레스 스트레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릎의 자세입니다. 무릎이 절대 구부러지면 안 돼요. 무릎이 이렇게 펴져야 됩니다. 핀 상태로. 무릎을 완전 편 상태로 발목을 위로 스트레칭을 하는 거죠. 오, 다른 사람이 해주셔도 되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수건을 감아서, 수건 감아서, 수건을 아! 감아서 저기 수건 당기는 있으니까 거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해주면 뒤에 아킬레스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느낌 나요. 당겨지시죠? 요 당겨지는 느낌이 든 채로 10초 내지 20초 정도 유지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킬레스 타이트하면 발목이 자꾸 이렇게 돼요. 발목이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되면 되죠, 발목이 자꾸. 이렇게 뺄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걷다가 삐기가 쉬워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킬레스 건 쪽을 늘려놔야 늘려놔야. 걸을 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고 그렇죠. 덜삘수 있다. 발목이 이 상태에서는 발목을 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뺄려고 해도 뺄 수가 없어요. 잠깐만, 제가 수건 한번 가져볼게요. 가지고 어떻게 하? 이렇게 발을 말아서 발을 이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무릎을 편편 상태로 상태에서 이렇게 혼자서 수건을 잡아당기시는 겁니다. 어우, 시원하네요. 더 되시죠? 이 상태로 아킬레스 평소에 발목을 한번 뺐다 그러면은 급성 증상이 좋아지고 난 뒤에 한달 뒤부터는 이 아킬레스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한달 지나고 한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나서부터 하루에 그냥 몇 번씩 해야 되겠죠? 시간 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한달 자주 할수록 전마다 좋고.
좋습니다. 네, 요게 이제 요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예, 네, 중요한 첫 번째 운동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네. 비골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비골근. 요거는 이제 서야 됩니다. 아, 일어나서. 네. 그럼 제가 네. 한번 서 볼게요. 자. 쓰셔서 네. 오른쪽 발에 다치셨다. 그러면은 네. 일단은 왼발을 드셔야 돼요. 왼발 들고 한 발로 서는 운동을 하시는 네. 거예요. 예, 예.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훈련. 예. 요 상태를 10초 이상 유지하고 계셔야지 이 비골근이든 이 뒤에 아킬레스든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이러고 네. 서 있으니까 이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요. 네. 요거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데 예.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 강화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밸런싱 잡는 훈련. 어, 네. 아까 제가 있고. 말씀드렸잖아요. 밸런싱이 안 잡혀도 발목을 잡고 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네. 그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고 요게 가능해지면 네. 그 다음에는 더 난이도 있는 네. 뒤꿈치를 드셔야 됩니다. 아,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손? 우와, 야 이거 균형 잡기 어려운데요? 아니 이게 지금 의자, 의자에 계셔서 아, 바닥에서 할 수 있어요? 바닥에 드시면 네. 바닥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네. 야, 이렇게 네, 뒤꿈치를 드러온 네, 네. 네. 비교하실 거는 항상 반대쪽이랑 네.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서 네. 반대쪽이랑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아~ 건축이라. 그러니까 반대쪽보다 더 잘 반대쪽이랑 비슷하게 할 정도까지 수준으로. 그렇죠. 예. 반대쪽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서. 뭐 안정성이든 근력이든 차이가 없을 때까지 하셔야 만성 발목의 불안정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김민호 선생님이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방금 그 다 보셔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 스트레칭하는 방법 하나 배우고 그다음에. 한쪽 발로 서서 중심 잡으면서 균형 감각, 근육 강화시키고 뒤꿈치 들어서 하는 것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네. 요거는 그러면 뒤꿈치 들어서 하는 거는 한 몇 초 정도 견디면 되는 건가요? 10초 정도만 견디셔도 되고. 아, 10초. 사실 한 발로 서서 뒤꿈치를 네. 든 상태로 10초 정도만 유지하실 수 있으시면 네네. 그 발에 인대뿐만이 아니고 네. 사실 발에는 인대 말고도 다른 질환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발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 상태에서 10초만 유지가 가능해도 그 발은 별 문제가 없는 발이에요. 아, 그렇군요. 저 아까 10초 정도 한 것 같은데 네. 별 문제가 없네요. 별 문제 없이.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스스로 발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되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종종 나와서 좋은 얘기 해주실 거죠? 아, 그럼요. 예, 네. 발뿐만이 아니라 뭐 어깨라든가 네. 우리 아픈 데 뭐 잘 목도 아프고 거북목, 네. 뭐 손목, 네. 뭐 테니스 엘보 이런 네. 거 하나 다 네. 제가 계속 우리 모셔갖고 쪽쪽 뽑아먹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네. 네, 오늘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우리 김민호 선생님 모시면서 네. 좋은 얘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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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